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곡가 제이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1년 동안의 음원 수익을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표지 사진을 보시면 대충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수익이 나왔는지 예상이 가실 것 같은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수익은 저작권료 수익은 아니고요. 음원 사이트에 발생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에 관련된 수익이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1년 수익 공개에 앞서서 작년에 공개했었던 3개월간의 음원 수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발매한 1집 앨범 첫 정산이 4월에 시작이 되었고, 5월 같은 경우는 1집 앨범의 한달 수익과 2월에 발매된 2집 앨범의 3개월간의 수익이 합쳐져서 나온 수익입니다. 6월 같은 경우는 1집, 2집의 한달 수익과 3월에 발매했었던 3집 앨범의 3개월간의 수익이 합쳐져서 나온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정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 배분율 같은 경우는 8대2로 제가 수익의 80%, 유통사가 20%를 나누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6,000원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6,000원을 벌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10곡이 수록된 앨범이었기 때문에 한 곡당 3개월간 600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수익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앨범을 발매를 해서 작품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고요. 곡마다 수익은 좀 낮겠지만은 음원의 수가 많아지면 어쨌든 수익은 점차 늘어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앨범을 계속 발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1년 총 수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대로 시작을 했었던 수익이 7월까지는 만원대를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8월에 수익이 두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번 이제 특이점이 한번 오게 되는데 제 정규 2집 앨범이 아시아나 항공에서 재생이 되게 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재생이 되었었는데 공항에서 재생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기내에서 재생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은 횟수 로 재생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던 11월 달의 세부 내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생 횟수는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공항에서 재생된 이 수익들이 거의 총 수익의 이제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여서 이때 뭔가 좀 희망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공항에서 재생이 되었으니까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재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게 된 건데, 뭐, 카페나 백화점, 호텔 같은 곳에서 저희 음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나마 좀 공항에서 스트리밍 되었던 저의 음악이 그 해가 바뀌고, 1월부터는 또 끊기게 되었습니다. 전 나름대로 좀 예상을 좀 해보자면 아시아나 항공 인수합병 기사가 뜬 시점부터 음악이 더 이상 재생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씁쓸한 소식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는 2만 원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마지막 달 수익은 이제 해외에 발매된 그 앨범의 수익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처음에 목표했었던 음원 수익으로 30만 원을 달성을 한번 해보자. 그 목표에 거의 뭐 15분의 1밖에 못 미치는 그런 수익을 내고 있어서 좀 힘이 빠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 저의 음악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초창기 때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1년이 지나면서는 뭐 제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 채널이나 뭐 SNS에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에서도 음악을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좀 뭔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렌디한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이 뉴에이지 스타일의 음악이
주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제 음악의 좀 퀄리티를 좀더 높여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수익 공개를 하는 영상에서는 목표로 했었던 음원 수익으로 30만 원을 달성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오게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음원 사이트에 이제 제2호 소품집을 검색을 하시면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또한 번씩 스트리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